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렸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발 자금 시장 경색이 점차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들의 중소형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의 누적 매입 신청 금액은 4,6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체안펀드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인데 누적 신청 물량이 첫 신청 물량의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진행된 매입 신청에는 첫 신청을 했던 5개 증권사만 참여했습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신용등급 A2 회사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고 제2체안펀드의 매입 신청도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